임신이래. 아기 가졌어. 여보, 자기야. 여보. 여보. 왜 그래? 도대체 왜 그래? 어떻게 된 거야? 대학 친구라는 그 자식? 그게 무슨 소리야? 누구냐고? 누구 애야? 어느 놈의 어느 누구 자식이냐고? 넌 궁금하겠지, 내가 왜 이렇게 날뛰는지. 난 애를 못 가져. 평생 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놈이 알아. 그런데 아기를 가져? 내 아기를, 이 박진수 아기를. 당신이? 그래, 나야. 내가 불임이야. 바로 나야. 근데 임신이라고? 임신을 했대요. 아기를 가졌대요. 미경 씨는 알죠. 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. 세상에. 아니, 어떻게. 어째야 좋을지.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네요. 안 되네요. 문숙 씨 그렇게 안 봤는데. 하긴 남녀 일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딱딱 이해가 되나요? 어떨 땐 저도 제 자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. 진수 씨.
어떤 놈이야? 애 아빠가 어떤 놈이냐고. 나 애 못 가져. 갖고 싶어도 절대. 하늘이 두쪽 나도 애 못 가진 그런 놈이야. 근데 뭐? 임신을 해? 내 애를 가져? 진수 씨, 왜 이래요? 미경 씨는 알죠? 나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거. 근데 마누라가 애를 가졌대요. 내 애를. 그럼 미경 씨는 알고 있었어요? 이 사람 아이 못 갖는다는 거? 저 옛날에. 옛날에? 네, 예전에. 그랬군요. 미경 씨, 미경 씨 말이 맞네요. 이 사람이 나보다 미경 씨 더 좋아한다는 말. 문숙 씨, 그건. 그래, 그거 다 사실이야. 미경 씨 날 편안하게 해줘. 적어도 당신처럼 잘난 척하고 뒤로 나쁜 짓 하지 않고. 그래서 병규 씨 없는 사이에 둘이 잘해보려고 집으로 끌어들였어? 애도 못 낳으니까 애까지 차지하려고? 이봐요, 문숙 씨. 나 이 남자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네요.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미경 씨 집으로 데려왔을 때 어쩜 옛날의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나 미경 씨 싫어요. 젊었을 때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는 거 다 알았고 진수 씨하고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 한숙지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요. 아니 미경 씨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었죠. 날 미워했으니까, 진수 씨하고 나 사이 갈라놓고 싶었으니까. 그건. 우리 이렇게 이상한 짓 그만하죠. 그리고 이 남자 이렇게까지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 잘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. 우리 그만 끝내자. 이혼해! 엄마! 왜 앉아? 아저씨가 사준 이 공주 입고 얼른 자. 전 진짜 제 자식인지 몰랐습니다.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. 그럼 진짜로 부인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셨나요? 그럴 수밖에 없었죠. 제 아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. 판사님, 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웅이 엄마 집으로 데려왔을 때 반대는 했지만 나중엔 그냥 받아들이자고 생각했어요. 과거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그건 이미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.